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워치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총리 후보자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네, 정책수석실과 대통령 특보직을 신설하고 일부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는 당분간 유보됐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전격적인 총리 교체는 비선실세 의혹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 민심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총리 내정자와 물러나는 정홍원 총리가 상의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하며 경제 전문가인 현정택 전 KDI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책조정수석은 선임수석으로 각 수석실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항명파동 속에 공석이 된 민정수석에는 경북 출신의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 발탁됐고 미래전략수석에는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을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인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기용됐습니다. 대통령 특보단은 전문가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민정특보의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정무특보는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잔류했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물러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리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몸을 던져 경제 살리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 이 무너진 공직 기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백약이 무효다. 무엇보다 방점은 책임 총리에 찍혔습니다.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고 청와대 잘못은 과감하게 직언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을 이기지 않는 그런 내각을 통하라는 총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입니다.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약속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내보냈던 책임 총리. 집권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중량감을 지닌 그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교체와 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잇따른 청와대발 악재, 연말정산 대란 등으로 악화되어 있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탁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신년 회견 등을 통해 그동안 소폭 개각을 시사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은 총리 교체였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과 항명 사태, 그리고 수첩 파동에 이어 연말 정산 대란으로 악화된 민심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읽힙니다. 친박근혜에게 중진을 내각의 수장에 발탁함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강조한 이 내정자의 스타일은 인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가교로 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여권이 위기에 처한 세월호 전국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정치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발탁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집권 3년차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청와대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충청권 출신의 충남 도지사 등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점, 또 선거를 여러 번 거쳐 인사검증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예 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핵심 비서관 3인방도 역할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 대통령이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김 실장도 거듭 사의를 밝히면서 이번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직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할 일이 더 남았다며 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의 거취는 청와대 조직과 인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비서관 3인방은 역할이 축소 조정되거나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선임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자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부속실 폐지와 함께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유임과 동시에 제2부속실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동고동락해온 측근 비서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여론의 퇴진 압박에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온 김 실장과 3명의 비서관 모두 자리를 지키거나 수평이동함으로써 인적 쇄신의 체감도는 반감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정치권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네,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소통에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두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당정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정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새로 내정된 특보단과 수석들도 대국민 소통에 기여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에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김 실장과 비서진 3명의 유임을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한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로 하락하면서 집권 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성인 1,001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로 일주 전보다 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를 기록했습니다.